삼척의 도심권이 쇠퇴하면서 상경기 침체와 함께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삼척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성내동과 정나동 일대에서 대대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정도원 기자입니다. 삼척시 성내동입니다. 지명 그대로 성 안쪽 마을이란 뜻입니다. 성내동엔 고려 우왕 12년에 흙으로 쌓은 뒤 조선 중종 5년에 돌로 다시 쌓은 읍성이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다스리는 최고 가나인 삼척 도호부가 있을 만큼 중심지였지만 최근 들어 마을이 노후화돼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삼척시가 이처럼 침체된 옛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성내지구는 162억 원을 들여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낡고 오래된 건물과 거리를 세단장합니다. 죽서루와 대학로를 잇는 길이 183m의 성강로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대학로는 빈 상가를 활용해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합니다. 방치된 노후주택은 청년 창업 공간과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로 인해 갖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나지구에선 280억 원을 투입해 옛 세강 엠텍 공장과 삼표 제2공장터를 중심으로 한 21만 제곱미터의 천년 삼척 아트피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곳은 이색적인 놀이공간인 해양생태와 산업문화, 빛조형 테마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그런 살아 숨쉬고 또 생동감 넘치는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또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에 올해 도시재생사업 30선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원뉴스 정동훈입니다.